헬로 코스모 블락비테일 블락비 박경입니다. 어허, 나만 남친 여친이 없어요. 태일형 여친 있으세요? 없죠. 저희는 둘 다 없는데 혼자 있어도 정말 로맨틱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서 불을 로맨틱하게 한 소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로맨틱하게 말할 거야. 너도 나 같다면 잘 될 거야. 두 눈을 감은 채 내게 기대해. 매일 밤의 꿈에 써보는 그대에. 첫사랑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그게 혹시 사랑이었나요? 사랑이었었죠.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개솔로우의 사랑이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 와보니 사랑한 거였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경희 씨는 시험 볼 때 긴장 많이 하는 편이었나요? 긴장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때리시려고 했던 거 같아요. 얘기하는 게 나이파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시험 볼 때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딱히 긴장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것이 혹시 좋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좋지도 싫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시험 보는 게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되게 잘한다. 확실히 라디오 DJ는 달라 확실히. 그 의미로 저희가 좋아한다 안 한다. 명곡이죠. 명곡이죠. 누가 썼죠? 경 씨가 썼죠. 아, 누가 불렀죠? 제가 불렀죠. 한번 칩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몇 번씩 생각을 해봐도 몰라.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어떻든 너랑만 똑같았으면 좋겠다. 라이브를 왜 이렇게 못해요?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네. 욕심쟁이네요. 출근도 안 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실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쵸.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떤 노래를 추천해줘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월급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통장에서 사라져버려요. 핸드폰비, 뭐 월세.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금방금방 사라지는 돈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떠나지 마요. 떠나지 마요. 맞네요. 좀 머물러줘요 내 통장에.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성공 아닌가요? 너의 말 가볍게 생각하며 스쳐 지나가던 나. 한 번이라도 잠깐 자리에 서서 되짚어볼걸. 너의 말 그 한마디마디마저도 난 널 외면하고 난 또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착각을 해요. 뭐 이런 노래가 또 있었죠. 이것도 경희씨가 쓴 노래잖아요. 아이쿠, 야 이런 데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말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콘서트 날짜는 정해져 있고 머물러 있어요. 옮길 수가 없네요. 저희는 그 날짜에 머무는 별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태일씨도 신곡이 나왔는데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제 지금 상황이나 뭔가 팬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글로서 적어서 가사에 좀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곡인데요. 머무는 별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거는 이제 콘서트에서 처음 라이브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저랑 태일이 형이 5월 25일, 26일 양일간 합주실이라는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 들으실 수 없는 악기들을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운드적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뒤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랑 태일이 형이 그 깔창을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는 조금 더 큰 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둘의 신곡 첫 라이브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락비 태일 박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